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요? 눈이 좀 일찍 떠지네. 왜 그래? 아버님 때문에? 퇴원하시면 뭐 혼자 있을 것 같고 또 어머니 혼자서는 안 들어가실 것 같고. 알았어. 정 상황이 어쩔 수 없으면 우리가 해야지 뭐. 정말 그렇게 할수 있겠어? 당신이 원하니까 당신 마음이 편해야 나도 편해. 고마워. 그렇게 생각해줘서. 하지만 겁나. 잘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. 어머니 혼자 들어가신다면 그럼 우린 이대로 있으면 되고 뭐 아니면 우리가 딱 1년만 들어가서 살자. 이 집은? 뭐이 집이야. 전세 만기되면 뭐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 그랬으니까 나가는 건별 문제 없을 거야.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면 그 분위기는 더 악화되진 않을 거고. 그리고 아버지 집 파신 후에 두 분이서 아파트 들어가셔 봐. 그러면 관리하기도 어렵지 않을 거고. 어느새 그렇게 다 생각해 본 거야? 솔직히 우리 차례라고 생각해. 뭐 하는 거야? 어머님 도시락. 현우 유치원 보내고 병원 갈때 가져가려고. 아이, 이건 뭐 식당에서 사 드셔도 되지 않나? 자기, 어머니한테 너무 그러지 마. 내가 뭐? 어떨 땐 너무 아슬아슬하단 말이야. 안 그래도 어머니 예민해 계신데. 아, 정말. 야, 엄마만 참아주면 만사 해결인데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냐고. 아, 왜? 그럴 땐 아버님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. 내가? 뭐? 상대방 말은 안 들으려고 그러고 자기 말만 하고 있잖아. 아, 내가 뭐. 야, 내가 요즘 잘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. 오락가락 하니까 그렇지. 동훈아, 나 잠자리 바뀌니까 어제 잠 잘 안 와서 너무 늦게 잔 거 알아? 아, 진짜? 아무튼 나 10분 후에 아침 먹을 거 사갖고 할 거니까 문 열어놔. 그러니까 왜 애를 그렇게 몰아붙여가지고 이 지경을 만드냔 말이에요. 당신 지금 가출한 영화 대신 날 뭐라 그러는 거예요? 아유. 동훈아 문 열어놨어. 너 미쳤어? 너 거기 어디야? 얼른 안 들어와! 빨리 와! 엄마가 나 자꾸 보내려고 그러니까 그렇지. 영화야, 아침 먹자. 내가 다 슈퍼센터에서. 뭐? 이게 무슨 소리야? 아침을 먹어? 너 정신이 있는 거야, 없는 거야? 빨리 와! 나 죽었다. 어머니이셔? 어머나, 이걸 어떻게 둘이 같이 있는 건가 보네. 확실해? 아, 그놈 목소리가 들렸는데 뭘. 아니, 뭘 하는데? 아침 먹자 어쩌고 그러던데 뭐. 아유, 영화를 미쳐서 하더니 결국 이 꼴이잖아. 아이고, 이놈의 기집애 투르기만 해봐라 그냥. 그래도 동훈이라는 그 친구야 막대 먹은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기다려 봅시다 좀. 뭘 보고 막대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? 가만있어 봐.
내가 무릇이라도 찾아가야겠어. 여보. 영화 들어오기를 바라면 그러지 마. 아, 그럼 두고만 보라고요? 영화가 말한 대로 지 인생인데 지가 선택하게 그냥 놔둘 수밖에. 응? 당신이 선택한 결혼 실패하는 거 보고도 그래? 설마 입원실에서 싸운 건 아니겠죠? 설마. 모르는 거예요. 밤새 싸우고 또 집으로 갔을지. 어, 엄마 어디야? 병원? 괜찮으신지 한번 여쭤봐요. 엄마 지금 뭐해? 뭐 하긴 뭐해. 병수발하지. 글쎄 여기 걱정하지 말고 네 저기 앞가림이나 제대로 해. 그게 나 도와주는 일이라니까. 나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. 알았어, 이따 회사 끝나고 갈게. 어? 아, 다행이다. 거봐요, 괜찮다고 했잖아. 너희가 뭘 했는데? 저희 아버지 어떻게 될까봐 그냥 발발 떠는 거예요. 그만 집으로 들어가지. 나 혼자 있어도 괜찮으니까 뭐 집으로 들어가 봐. 자기 혼자 두고 갔다고 애들이 얼마나 또 타박하게요? 아, 내가 상관없다는데 무슨 상관이야? 아이고, 눈물 나서 어쩌나. 아이고, 아이고, 사람이 좀 생각해서 말을 하면 좀, 아이고, 참. 그렇게 생각해서 말하려면 저기 얼른 얼른 나와서 빨리 퇴원하는 게 좋아요. 아이고, 참. 어? 안 계시네? 아, 야, 얘들아. 야, 니들 병원으로 전화해봤니? 네, 방금요. 괜찮으시대요. 아이고, 다행이다, 야. 나 오늘 좀 병문 한 좀 가봐야 되겠다. 어머님은요? 어머니? 인사할 거 없어. 어, 가봐. 빨리 가. 영화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? 넌 오빠가 돼가지고 뭐 하는 거야?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제가 연락해볼게요. 야, 네가 만난다고 해가지고 데리고 들어와 봐라. 아유, 잘도 들어오겠어요. 다녀오겠습니다. 다녀오겠습니다. 가장으로서의 명령이에요. 어? 영화가 싫다면 억지로 보내지 마세요. 아,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조용히 해요. 정신 사나워. 억지로 안 보낸다고 아빠가 보장한다고 좀 문자 보낸 거예요. 당신이 보장을 한다고요? 네. 억지로 안 보내. 아빠 이름을 걸고 보장한다. 들어와. 사랑한다. 아빠. 저 말이야. 설계 사무실은 믿을만 한 데인가? 네.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거래하던 곳인데요. 작지만 내실이 아주 탄탄한 곳입니다. 그냥 그 정도면 저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. 그래? 그럼 뭐 컨셉도 맞고 참 좋은데 뭐. 그러니까 다들 맡은 일대로 좀 움직입시다. 저. 네. 아, 저 그런데 저 최사, 아이고. 최 이사님은 좀 어떻다십니까요? 최 사장이 아니고 최 이사다. 예. 그 병실 옮겨가지고 지금 좀 안정되고 있어. 그 최 이사님 병문안 우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당연히 가야죠. 그래도 오늘 좀 빠른 것 같습니다. 아, 저,